안녕하세요. 레플카덤 TV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 리뷰, 뭐 그런 이제 정기 리뷰를 최근에 좀 많이 해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축구화 리뷰가 조금 뜸했었어요. 이제 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네메시스 19 버전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데,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어. 플러스 모델뿐만 아니라 19.1 모델 아니면 에이지 모델 전체에 걸쳐서 그 네메시스 새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게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곧 다른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올해 유독 지금 아디다스 축구화가 국내에 발매되는 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템포라 그럴까요? 그게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벌써 한 2주, 3주 정도가 저희 리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됐었고, 그 와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19 제품 리뷰를 위해서 사실은 17 제품부터 다시, 운동장에서 지금 사용을 해보면서 그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감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네메시스가 그 리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AG가 나오거든요. 19.1에서 AG가 나오기 때문에, 네메시스 18 버전에서는 아예 AG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다음 17에서는 여기 나왔었죠. 이게 요 컬러랑 그다음에 그 녹색으로 된 컬러 그 제품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17을 다루면서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축구화였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기초로 해서 18버전, 그 다음 18버전의 구조와 19버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지금 네메시스 제품에 대해서 총체적인 리뷰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못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저희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그 FG 모델을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올리는 거, 다른 리뷰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리뷰의 피드백, 그거가 소비자들이 미칠 영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 그러니까 FG 모델이긴 하지만 FG 스터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인조구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에 리뷰를 올려드렸던 게 그 인젝트 모델 같은 게, 리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가 한 200, 뭐 한 50g, 60g, 예, 과거 요 인젝트 모델 같은 경우는 290g 가까이 되긴 하지만, 이 인젝트 모델의 개량형인 인젝트 2002 신형 모델, 2013년 모델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 240, 5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착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신어본, 몇 년간 신어본 제품 중에서는 인젝트 2002, 2013년 모델이 가장 좋은 축구화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한쪽 켤레 더 사서 두고 그 신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죠, 13년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 아쉬운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 인젝트의 형태, 클래식한 형태가 만약에 FG 모델이지만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훌륭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모델도 있지 않을까 하고, 최근에 제가 테스트 해봤던 게 요 푸마 모델입니다. 푸마의 요 모델이 0142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모델은 푸마의 파라멕시코의 라이트 버전 모델이고, 거기에 추가로 요 천연 가죽 모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 또 해서, 이틀 동안에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게 이 TM4 6이에요. 6 모델. 그리고 2주 전에 요 제품을 착용하기 전에 먼저 시착을 해봤던 게 요 코파 17.1이죠? 이게 17.1 모델인데, 옛날 축구화와 지금, 예를 들면 0142 같은 경우는 2002년, 3년 고 사이 경에 구입을 했던 모델이니까 아마 공식 출시도 아마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중에 나온 모델이 현재 모델과 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 우리가 총 공개했듯이 이게 파라멕시코 모델인데요. 파라멕시코의 이게 뭐 원래 모델이 나오기는 1985년인가 나왔던 모델인데 올해 새로 나왔었죠. 새로 나와서 재발매가 됐던 제품이고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고, 그래서 이 제품을 또 비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요게 아식스의 이니에스타 모델이죠. DS 라이트 X 플라이 4. 요 제품이 이제 어저께 도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 실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 리뷰에 앞서서 제가 그 최근에 요 옛날 모델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느꼈던 거, 옛날 모델 여기에 있는 인젝터, 그 다음에 푸마 014, 푸마 파라멕시코 라이트, 그 다음에 TM4 코파 모델 테스트해 본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모델들은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캥거루 가죽이어서 그 캥거루 가죽 모델 중에서 그 다음에 FG 스터드, 물론 요 제품은 AG 스터드이긴 하지만 인조구장,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신발들, 그러니까 요 AG 모델과 나머지 이제 AG 모델들 아니면 FG AG 겸으로 쓸 수 있는 모델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한 가지 최근에 그 느끼게 됐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축구화의 경량화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290g이었다가 뭐 이런 나이키로 오게 되면 거의 200g 정도로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데, 200뭐 210g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푸마도 예를 들면 똑같은 파라 멕시코지만 라이트 버전에서는 이게 210g 정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290g 가까이 되거든요. 290g 가까이 되는데, 제가 인젝터를 착용을 해보고 느낀 거는 뭐 290g에서 290에서 200g 사이, 그 정도의 무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보통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한 경기를 뭐 45분, 45분 이렇게 뛰는 것보다 보통 35분 뭐 이렇게 놔둬서 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아마추어 일반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그 정도 시간 내에서는 축구의 무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고, 전문적인 선수들 입장에서도 적응량의 문제, 그거는 그러니까 체력 소모에 축구와 무게가 얼마나 더 많은 체력을 소모시키냐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사소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 물론 신발이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 축구화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축구화들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착화감, 그러니까 결국 그 FG 스터드로 인조구장에 착용을 했을 때 문제는 스터드의 길이,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인조구장과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밀착도, 그러니까 그립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조구장 사실은 그 우리가 인조잔디에서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잔디 씹힘이라는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잔디 씹힘 현상 사실은 그 건조한 천연잔디에서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 문제여서 단순히 이제 잔디 씹힘 현상만 가지고 그게 인조구장의 특징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천연잔디도 건조하거나 잔디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으면 분명히 그 천연 인조잔디에서 느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잔디 씹힘 현상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스터드가 박힌 다음에 스터드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거나 할 때 움직이면서 방향전환 시 그럴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경량화로 추진이 되면서, 미즈노도 마찬가지였죠.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가면서 그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나 하는 걸 보면, 결국 가죽의 어퍼를 얇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를 얇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 소재 자체를, 과거에 이런 거는 굉장히 두터운 폴리우레탄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얇은 나일론이나 이제 그 나일론 소재 같은 거를 사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풀 캥거루 가죽에 약간 두툼한 느낌 정도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들이 발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라스트의 모양, 왜냐하면 부차적인 다른 어떤 기능성을 추구하지는 않고 그 발의 온전한 형태가 그대로 축구화와 밀착이 되도록 만들 구성 기획이 되었고 디자인이 됐던 축구화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른 어떤 기능성보다도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 제가 그요 인젝트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다이렉트 제법. 다이렉트 제법이라는 게요 어퍼와 그 다음에 아웃솔을 밀착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사실 축구는 미드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축구 이 플레이트의 바닥과 그 다음에 이 축구를 연결시켜주는 그 얇은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그 플레이트를 완벽하게 밀착시키게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발 모양에 비교적 잘그 일치가 되도록 하는 구조. 그 구조가 잘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1980년대 초반 정도 되면, 그게 모든 브랜드의 이제 그 축구에 만드는 제법상의 기본 구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부가적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전 축구화들이 무게는 비록 그 약간 무겁기도 하고, 이 패딩 부분이 약간 지금 축구화보다 또 어떤 모델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약간 두텁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게 결국에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굉장히 발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착용이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캥거루 가죽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캥거루 가죽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지금 요 당시 정도에 나왔던 축구화랑 최근에는 모렐리아 네오 정도 축구화는 완전히 그 착용감에서, 아니면 핏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정도의 축구화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요 축구화들은 무게를 급격히 떨어뜨려 놨고, 이후의 제품들은 클래식하게 과거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발의 편함 정도에 있어서는 요 축구화들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일본에서 나왔던 축구화들인데, 지금 그 인젝트만 하더라도 2013년 버전은 여기가 훨씬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2002년 나왔던 버전은 이 부분, 92년 버전이죠, 사실은. 92년 버전은 이건 훨씬 여기가 여유가 있고, 푸마는 요그 파라멕시코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복각으로 나왔지만 여기가 극히 좁진 않고, 그리고 요 파라멕시코 라이트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 축구화들에 비해서 과거에는 여기 인솔 같은 것들이 지금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질까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게 없었고, 제가 운동하는 인조 구장은 비교적 잔디 상태가 나쁘진 않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그 축구화 스터드의 높이도 충분히 다큰 무리가 없이 사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제품도 인젝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요 대신에 당시에 지금 착용감하고 지금 착용감 조금 비교를 하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끼고 있냐면, 물론 뭐 지금 축구화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 FG 스터드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트가 얇은 건이 파라멕시코가, 제가 다시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는, 아, 이게 굉장히 경량화를 위해서 많은 걸 드러내므로써 결국 손시킨 게 아웃솔 플레이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얇게 부착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얇게 하면서 여기가 지금 고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아키텍이라고 지금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분절식으로 관절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를 어느 정도 휘어지도록 하고 고탄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도 결국 아웃솔 플레이트가 얇으면, 굉장히 파라멕시코 라이트 버전에서는 이게 이 스터드가 두꺼웠거든요. 이 투명 스터드 안쪽에다가 별도의, 그뭐 지금 그 뭐죠? 나이키 스터드랑 비슷하죠. 나이키 스터드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데, 방식은 똑같지만 이 스터드의 두께가 뭐 비교할 수준으로 두껍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스터드를 갖고 있는 형태로 지면을 충분히 받쳐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얇거나, 그 다음에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실제 그 인솔 사이의 두께가 얇거나,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는 현대 축구화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인솔이나 쿠셔닝이 좋은 인솔, 그 그러니까 쿠셔닝이 단순히 그 부드럽다고 물렁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그 물렁한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하지만 실제로 충격을 잘 없어져 해준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그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뭐 포름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포름 같은 게그 일정한 그 탄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 다른 스펀지에 비하면 훨씬 그 경도가 있으니까, 그런 소재가 잘 소용이 됐을 경우에 비교적 옛날 축구화들이라도 현대 축구화 큰게 손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우리가 대신에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 축구화들을 지금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 방안으로 뭐 미즈노라든지 아니면 천연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축구화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하는데, 대체 방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어떤 기준, 우리가 그 인조구장 FG 모델을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축구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답은 얻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플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그만큼 발에 직접적으로 이 스터드에 주는 그 프레셔를 잘 분산시켜주는 구조로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1차적으로 그게 얇으면 인조구장에서는 발에 가해지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격은 해소시킬 수 없다는 부분. 그게 대표적인 게이오그 TM4였는데요. 이 TM4 축구화는, 오늘 어느 분이 그 저희 영상에 그 댓글을 다시면서 이 천연가죽 축구화의 착화감과 인조구조 착화감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 그 사실상 풀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여기 지금 핫보드 쪽에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인조가죽 사용이 되어 있지만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캥거루 가지고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이 축구화도 그이 아웃솔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가 저희가 기존에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마지타처럼 이 제품을 저희가 그 테스트랑 똑같은 아웃솔 플레이트니까, 그이 마지타는 제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뭐 터치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사용을 했는데, 똑같은 축구화이긴 하지만 이 TM4를 신고 그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인조구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구장이긴 하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이 축구화를 착용을 했을 때아 느낌이 인조 그 에이지 스터드, 인조구장용 스터드 자체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하진 않다. 그러나 요 이런 형태의 이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아디다스보다 더그 발에 충격을 주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점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제품에 이제 요런 일반적인 그 몰드 타입에 되어 있는 이그 우레탄 스터드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 에이지 스터드가 특별히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캥거루 가죽의 발볼들에 있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고, 끈을 당기면 발에 잘 밀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뭐 니트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그 플렉시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발에 밀착되는 건 결국 끈을 조정하는 게 있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끈을 당겨서 발이 잘 밀착만 시킨다고 하면 끈이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 경기 중에는 발이 잘 붙어 있을 테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붙여놓거나 아니면 최근 그 코파 19점이든가 18점이든가 이렇게 턱 이쪽에 붙어 있는 거, 뭐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에 밀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발버리도 좋게 느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개인에 따라서 충분히 그 신발끈에 의해서 밀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이진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플레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그 인조구장 플레이트이긴 하지만 실제 인조구장에서의 느끼는 이 플레이트의 정도가 충분히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만한 정도의 플레이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잔디 씹힘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잔디 구장, 그러니까 인조구장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인조잔디가 도포되어 있는 바닥의 경도, 이렇게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이 스터드를 그 만약에 그 신고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스터드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 어퍼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축구화의 착용감에 있어서 이 가죽 자체가 어퍼가 캥거루 가죽이라 그래서 이 축구화의 착용감이 뛰어나다 아니면 착화감이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오늘 제가 오전에 요 리뷰하기 전에 댓글을 잠깐 그러니까 인조가죽과 그다음 천연가죽 사이에 축구화의 착화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그 외국 축구 사이트에 보면 유럽 뭐 5개 리그에 한 3천 명 정도 이상의 축구화를 이렇게 선수들 상황을 분석하면 레이프가 가장 많은데 왜 천연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을 많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조 가죽이라 그래서 착화감이 뭐 캥거루 가죽에서 떨어지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저희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 그 오퍼에 관련된 부분 이런 영상에서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다라든지 단순히 니트라든지 그것이 착화감을 결정하는 건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한 경기 90분 동안 뛰면서 이 축구화를 신고 있을 때 공을 터치하는 횟수가 보통 한 90분 정도 뛰는 프로 선수를 한 60분에서 한 뭐 80분 정도 되려나요? 뭐 그 정도 터치를 하죠. 근데 나머지 시간은 공이 없는 상태로 신발을 신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착화감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어느 부분에 캥거루 가죽이 도포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 축구화의 착화감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구화의 착용감이라고 하는 거는 축구화의 어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퍼가 물려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스터드 구조들이나 배열, 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축구화의 착용감이 어퍼가 천연가죽이다 아니면 니트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결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결정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 그 물론 요 뭐죠? 엑스플라이 요 모델을 제가 아마 리뷰를 할 때 곧 어저께 와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제품의 실착 리뷰를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오후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그 한일전 축구를 보면서 팀에서 운동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못 나가서 테스트를 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요 같이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걸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때 말씀 아마 제가 드리게 되겠지만 이 축구화도 보면 제가 어저께 그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단순 착용 상태에서 이 축구화의 그 축구화가 주는 감이 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즈노와 지금 비교를 하면 위에서 어퍼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고 뒤쪽에 보면 힐 카운트 쪽도 오히려 미즈노보다 더 좁은 느낌이 들고 사이즈가 지금 요게 제가 260인데 요게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이즈 잘못 샀는지 아니면 내일 한번 일단 테스트 해봤는데 발에 꽉 맞는 형태여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주는 착화감이 굉장히 뛰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올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아마 그 제가 운동을 하면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게 뭐 그냥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품을 실제로 받아보고는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공법들이 다 동원이 됐기는 했는데 이 축구화는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착화감이 제공이 돼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상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 있어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뭐 어퍼웨어의 착화감 관련된 부분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 착화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뭐 오늘 영상의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 그러니까 착화감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발이 편해야 된다는 거고 발이 편하려 그러면 인조구장에서 내가 주 사용한다 그러면 인조구장에 부합하는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인솔과 아웃솔 플레이트가 비교적 그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탄성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탄성이라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건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비교를 해보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제품들처럼 아니면 이 파라멘시코 같이 최근에 어쨌든 재출시가 돼서 현재 구입 가능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프로 선수들은 아니실 테니까 대부분 뭐 아마추어들이니까 신발이 무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좋은 핏감으로 잘 찰 수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축구 기술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축구화들 그런 축구화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보고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그 네메시스는 어쨌든 빨리 나오는 대로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도 테스트가 주말 사이에, 주말 이전에 만약에 2회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나면 실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축구화 영상 말고 그 외로도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 리뷰, 주경기 리뷰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구화 리뷰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저희 이제 업무상으로 지금 이제 연중무 가장 바쁜 때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또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게할수 있을지는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선택을 하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축구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